본체 멋있는데? 어젯밤엔 형국이가 직접 편집을 하기 위해 마련한 중고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우와, 이쁘다. 본체 불키 봐봐. 오, 뭔가 이쁘네. 오, 본체 켠기라. 본체는 켰고 모니터 켠게. 모니터 켜라 그래. 이때만 해도 참 기뻤는데 나중에 하드가 날아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쪽 아이가? 아, 여기 있네. 그래요. 칼국수 먹으러 가십니다. 칼국수 먹으러 와심? 왜?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 12시 41분인데. 와. 아, 씨. 칼국수 먹기 훨 힘든데. 진짜. 이번 정류장은 중암리입니다. 조용하네, 얘는 좀. 한적하게. 그런 느낌인가, 이게? 이게 첩재랑 한담 사이에서 왔고, 별로 안,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대. 아, 저 동상 있다, 제주. 어, 좋다. 오. 네, 약간 가는 날인데, 오늘 제주도 온 것 같다. 이씨, 제주스럽네. 마스크 쓰고 계시네. 제주 동상에 끊기고 또. 와, 물, 어, 여탕? 웬 여탕이요? 아, 여기 안 계신 거네. 야, 그 여탕이다. 상관 문 커봐. 제 탕도 가면 돼. 문탕. 와, 이래. 우와, 우와, 대박. 우와. 그냥 바닷물 바로 연결해놨네. 우와. 너무 맛있대, 목욕탕 같네. 우와, 좋다. 우와. 우와, 계곡물 같다, 계곡물. 차냐? 그렇게 아닌데. 재미없게 구분을 해놨네. 어? 저 재미없게 구분을 해놨네. 그러니까 남자 이제 같이 쓰는 걸 갖고 해야지. 어차피 밖에서 뭐 벗을 것도 아닌데. 노천탕인데. 지금 뭐 맨날 올라오는 느낌이고 같이 돼 있으면. 야, 이제 제주도 왔네, 이씨. 아, 제주도 왔다. 이제 왔다. 햇빛 더 쨍하게 딱 비치고 날만 뜨겁거라면은. 아, 여기서 어디서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야, 해물 칼국수 적혀 있다. 그래도. 어? 어, 어. 곽지 심야식당. 지금 식사 되나요? 식사. 아, 해물 떡볶이 도시 안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해물 떡볶이 무슨 맛이에요? 해물탕 생각하시는데요? 해물탕 일단. 해물탕인데 1인 1매씩 나오는 거고요. 네. 해물 칼국수는 아예 안 매운 상태로 면 들어가는 거고요. 해물 떡볶이는 거의 안주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해물탕 보통 식사로 많이 드시는. 아, 밥이랑 같이 나와요? 네, 요거는 밥이랑 같이 나오는 식사 메뉴예요. 어. 아니, 아니야. 빨간색이네. 맛있겠다. 고기는 어때? 고기는 이래요? 어우, 정말 맛있다. 이 해물로 뭐 하려면 콩밥이 들어가야 돼. 가면 국물이 맛이 진하게 나거든. 야, 이런 거 왜 없지? 한국에. 한국요? 아, 아니, 이런 거 솔직히 있으면 이거 지금 많이 차나요? 저 이런 거랑 소통 된다, 이거. 저 해물탕 이런 거 비싸서 못 먹는데. 제주가 내 안에 들어왔네. 와. 야, 해물이 막. 아낌없이 들어가 있네. 진짜. 멀카네, 지금 된장 매실. 고국물 꼈네. 와, 맵싸가 이겼네, 이거. 아, 이게 구나, 이거. 술 좀 먹어. 술 먹지 마. 니 술 들어가면 살 짱나게 해가지고. 아, 씨,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어, 맛있네. 응. 아, 갈치도 오랜만이야. 가격 생각하니까 좀 짠가네. 이건 안 그럴 것 같아. 생각처럼 솔직히 너무 비싼데. 만족도는 훨씬 이게 더 높다. 이건 맛집은 막. 여기 맛집이에요? 맛집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으시면 이거 하나씩 드려야죠. 어이? 어. 야, 여기 서비스 맛집이네, 또. 니 발로 먹네, 이제, 근데. 내 먹네, 이제. 슬쩍 보더라, 씨.
근데 제주도를 다녀와서 TV를 봤는데 곽도원 배우님도 이곳을 오셨더라고요. 사장님과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 이렇게 보니 참 신기했습니다. 아, 나 속이 풀린다. 걷기 따뜻하다 여기. 날씨만 좋으면 우중충해지는 거 갑자기. 파란 하늘 보기가 힘들다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거네. 제주도 날씨가 왜? 흥분이죠. 야, 스무 그림 찾긴데. 어? 여기 사람 사람 숨어 있는데. 야, 난 니가 내 뭔 알아봤다. 니가 맨 처음 알았대. 무슨 말 하노? 숨바꼭질하면 완전 개틀이네. 절대 못 찾겠네. 좋네, 원래길. 전신에 사진 스팟이다, 스팟. 뭐 완전히 데이트 코스네, 진짜. 아, 제주도에서 이런 좀 만나야 되는데. 니 진짜 좀 해봐라, 빨리. 뭘? 어? 뭘? 뭐 좀 활동을 좀 해봐라, 열심히. 침묵도 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해야지. 침묵도 좀 해야 되나? 그래, 집에만 바뀌고 야동만 보면 뭐 나오나? 나오긴 나오지 뭐. 돌이 진짜 이쁘다. 진짜 분위기 있다. 걸을 맛 맛이 나네. 왜 여기 뭐 있는데 보고 놀라시지? 오, 이거 뭐고? 뭐지? 새? 뭐냐? 쥐네, 쥐. 쥐라고? 쥐네, 쥐. 쥐예요? 예. 다쳤네. 새들이 쐈구나. 어머야. 아, 두더지네? 응? 두더지네요? 두더지. 아, 두더지네? 맞아요, 두더지. 와, 두더지가 살이 파있네, 목에. 새들이 쐈어요. 아, 많이 쪼있다. 야, 야, 뭐, 어머야. 진짜 두더지다. 맞아. 어, 눈이 없다. 코 뾰족하고. 옆 사이. 얘네 흙 쪽으로 좀 살려야겠는데? 그죠? 네. 이쪽으로 갔다가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숨을래? 야, 등 아프겠다. 야, 쟤 진짜 많이 쪼있다. 이거 따가봐라. 어떻게 해줄 수가 없겠다. 돌이라도 맞지? 이거 크, 작으면 돌이라도 옮긴다 했는데. 야야야야야. 니 잡을게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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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유채 꽃밭이네. 유채 꽃밭이네. 네 유채꽃 사진 찍어줄까? 유채꽃? 응. 아이씨. 아, 창피하니까 빨리 하자. 또 앞으로 밖에 가자. 아니, 여기가 유채꽃밭, 요런데, 가, 아, 아니, 이제 그거, 주위 퍼른데 그거 말라가냐? 자, 앞으로 밖에 가자. 자, 앞으로 밖에 간다. 자, 3, 2, 1. 3, 2, 1. 3, 2, 1. 아, 다 좋다. 근데 커피가 7,000원이야? 두 잔에 14,000원이야. 아, 아까 그렇다는 거네. 아,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맛은 거의 막 하면 되네. 뷰값 한다 해봐, 뷰값. 뷰, 뷰값. 뷰가 맞네. 제주도 날씨 좀 풀리고 수영할 수 있을 때 진짜 다시 와야겠네. 온다? 그때까지 만들어놔라 이거. 뭘? 아는 사람도 좀 만들어놔라. 몇 명 있다 그래도? 사람 또 사긴 하라. 저 밑에 낚시방 아이시라. 등어, 전갱이, 학꽁치. 그 국밥집 아줌마. 혹시 말도 못 하셨어요? 아니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아니 추억 만들고 싶어서 재밌는 추억 제주도 와가지고 남자랑 뭐 만드냐? 지금 니랑 내랑 거 만들어지냐 이게? 도대체 뭐하냐? 그 나의 아저씨 박하산 아저씨 내가 40년 전 살았는데 내가 그때까지 한 게 하나도 없더라. 좋아해? 공감 가도 내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한 게 하나도 없더라. 한 거 왜 없노? 망국했다 이거. 취향한데 이거. 등수 찍어. 없어. 한 거 없어. 의자 없어. 근데 제주도가 좋긴 한데 좀 해외에 갔을 때 그런 그건 못 따라가네. 안 돼서. 그냥 자꾸 제주도에서 자꾸 해외를 찾는 거야. 어? 그래도 좀 이국적이잖아. 이국적 한다 이거. 좋아한다고? 네 좋아한다 이거. 이렇게 밋밋하고 담백한 저희의 2박 3일 여행이 끝이 났네요.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도 찍었는데 그건 또 형국이 컴퓨터에 있어서 하드와 함께 깔끔히 날아갔습니다. 바쁘단 핑계로 업로드가 많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제주도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